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는 보텍 바이크. 보텍 V830과 M900 제품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텍 V830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색상은 레몬을 연상케 하는 옐로우 컬러고요. 예산적인 부분은 온라인가로 약 80만원에서 90만원 선으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핸들 모양은 멀티 포지션으로 다양한 동작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피커 스타기 참 좋은 포지션이죠. 안장은 앞뒤 상하 조절이 가능하며 안장과 페달의 조절 길이가 길어서 키가 작으신 분들부터 최고 200cm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페달 부분입니다. 페달의 구조는 좀 설명하기 너무 길어서 페달편은 제가 조금 더 공부해가지고 이해가 되도록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V830의 전체 프레임은 삼각형 구도이며 핸들과 안장 부분 프레임은 육각 형태로 흔들림 없는 안정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텍 V830의 브레이크 방식은 패드형 방식인데요. 그건 좀 이따가 비교해드리는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같은 보텍 제품이지만 굉장히 멋지고 견고한 모습을 가진 M900 제품입니다. 이 M900 제품은 제가 아직도 6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해요. 핸들 모양은 V830과 다르게 로드바이크를 연상케 하는 MTB 핸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거는 제가 턱 안 부딪히려고 제가 만든 겁니다. 페달 같은 경우는 4축으로 볼트가 달려있는 고급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런가 굉장히 튼튼했고요. 단 한 번도 부러진 적이 없었습니다. 안장과 프레임은 보텍 V830과 같은 형식의 육각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도 사각 프레임보다 흔들림의 안정성이 더 있겠죠? 이제 V830 제품과 N900 제품의 브레이크 방식 차이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V830 같은 경우는 패드형이고요. M900 제품은 마그네틱형입니다. 패드형과 마그네틱의 차이를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V830은 패드형 방식으로 직접 휠에 마찰을 주어 휠을 멈춤으로써 소리가 조금 나죠. 근데 M900은 마그네틱 방식으로 자석으로 마찰을 주어 휠과 마그네틱 부분이 닿지 않아 소음이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텍 V830과 M900의 특징적인 기능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단점을 찾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보텍 M900 제품은 만족하는 편이거든요. 핸들 부분은 좀 단순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휘트니스 센터에서 사용하는 바이크는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바이크의 형태여도 고가 제품이든 저가 제품이든 망가지는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고가 제품이면은 좀 오래 가는 경향은 있어도 망가지는 건 비슷합니다. 하지만 내게 맞는 바이크를 잘 선택하고 관리를 좀 한다면 오래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보텍 V830과 M900의 차이는 핸들 모양과 브레이크 방식인데요. 여기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여기 크기는 똑같은데 이상하게 저는 V830보다 M900 제품의 크기가 더 높게 느껴지더라고요. 기분 탓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휠 무게의 차이가 있고요. 제품의 중량을 보시면은 M900 제품이 53.5kg으로 좀 더 가볍네요. 그리고 블랙과 옐로우 색상의 차이가 있고요. 핸들 모양의 차이, 그리고 아까 보셨던 브레이크 방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텍 제품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보텍 V830과 M900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시승하러 다녀온 곳에서 V830과 M900 제품의 동일한 기능의 제품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구성이나 특징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보텍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았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가성비 제품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뿅!